안녕하세요. 안녕한 함께 제프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바질 페스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질 페스토를 만드는 이유는 하우스에서 자란 바질보다 햇볕을 듬뿍 받고 자라서 영양도 풍부하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이에요. 바질 페스토는 바질의 물기를 꼼꼼하게 제거해주는 게 중요해요. 가열이나 조리하지 않기 때문에 물기가 남아있으면 변질될 수 있답니다. 잣 대신에 아몬드나 피스타치오 같은 다른 견과류로 대체하셔도 되지만 잣의 고소함을 따라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바질 대신 루꼴라나 깻잎, 참마늘 같은 채소로 만들어 요리에 응용하셔도 좋답니다. 잣 안 볶았어. 이렇게 찢거나 갈아서 만든 소스를 페스토라고 해요. 병에 담을 때는 1-2cm 정도 남겨두세요. 윗부분에 올리브오일을 부어주어야 변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답니다. 양이 많으면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시면 됩니다. 오이는 수분과 칼륨이 많아 갈증 해소에 좋은 여름철 식재료인데요. 오늘은 샌드위치 속재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처럼 절여서 꼭 짜서 넣거나 귀찮으시면 속을 파내고 넣으시면 됩니다. 초당 옥수수의 달콤함과 아삭한 식감이 좋아 넣어보았어요. 수제 마요네즈와 바질 페스토의 비율은 3:1 정도로 해주세요. 코로나로 집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질을 좋아하시면 듬뿍 발라주세요. 건강하고 간단한 에그 샌드위치가 완성되었습니다. 오늘은 귀여운 조카가 놀러와서 맛있게 순삭했어요.